대한민국 무기체계에 대한 전 세계의 관심과 사랑은 놀라운 수준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장사가 잘 되다 보면 시기하고 헐뜯는 무리가 생기기 마련인데요. 무엇보다 하루아침에 나타난 한국에게 방산시장을 죄다 빼앗긴 나라들의 경우 가격이나 품질 면에서 경쟁을 할 수조차 없기 때문에 꼴이 날만도 하죠. 하지만 폴란드에서의 이런 논란은 시간이 지나면서 폴란드의 K2와 K9의 생산시설이 자리잡게 되면 자연히 종식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국의 라이센스 기술 이전 정책은 마케팅에 도움이 되기도 하지만 판매국의 토종방산업과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는 깊은 생각이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무기를 거래한다는 것은 다른 의미로 말하자면 준군사동맹을 맺는다는 것, 기술 유출의 우려가 꾸준히 언급되는데도 한국이 무기수출국한테 적극적으로 라이센스를 추천하는 것은 동맹의 민심을 등지지 않으려는 배포인 것이죠. 폴란드는 이미 우리나라의 K2 계열 전차만 980대, K9 자주국 사포 670대, FA-50 계열 전투기 48대 등 어마어마한 물량을 도입했습니다. 물론 여기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촉발된 유럽의 안보 불안을 이유로 생각하실 수 있으실 텐데요. 실제로 이미 많은 미디어에서 폴란드와 러시아의 지정학적 역사적 관계성에 다룬 바 있죠. 이것은 분명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를 차치하더라도 대한민국 무기체계에 대한 안재에 두다 폴란드 대통령의 반응은 지나칠 정도로 적극적입니다. 마치 어린애가 처음으로 장난감을 선물 받았을 때 같은데요. 심지어 안제이 두다 대통령은 K2호표, K9 자주포 초도물량 출고식에 아예 한국에서 직접 참여하려고까지 했습니다. 아마 별다른 방해가 없었다면 한 나라의 대통령이 인도식도 아니고 출고식에 직접 참여하는 진귀한 광경이 펼쳐졌을 텐데요. 그러나 이는 중국의 비행금지 조치로 안타깝게 무산되었습니다. 당시 중국은 아직 러시아를 손절하기 전이었고 폴란드의 전력 강화는 상당히 불편한 일이었습니다. 게다가 중국은 오래전부터 폴란드의 물류망을 활용해 유럽으로 1대1로 계획을 넓혀가려는 야망을 품고 있었는데요. 이를 보란 듯이 대한민국 무기체계가 가로막자 폴란드 대통령의 전용기가 자국 상공으로 비행하는 걸 거절하면서 졸렬하게 복수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에 대항하는 폴란드도 결코 만만치 않았는데요. 보란 듯이 한국 무기 훈련을 통한 친한 행보를 선보인 것입니다. 얼마 전 한 소셜미디어 계정에 폴란드 병사들이 한국 무기로 훈련을 진행하고 있는 사진과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30일과 31일 양일간 진행된 이 훈련에선 폴란드로 수출된 K2 전차의 첫 실사격이 진행될 예정으로 알려져 있었는데요. 폴란드 북동쪽 오르지스 훈련장에서 실시된 이 훈련에서는 K2뿐만 아니라 K9의 실사격 훈련 역시 병행되었습니다. 이 계정에서는 폴란드 16기 갑사단 부대원들이 K2 전차 실사격을 위한 마지막 준비를 하고 있다는 코멘트와 함께 장병들이 한국산 훈련탄을 K2 전차에 수납하는 사진을 올렸습니다. 이 훈련탄들의 사진을 자세히 보면 전차 포용 예광탄이나 풍산 M256 직사 포용 등 한글 프린팅까지 보이는데요. 한국에서 K2 전차와 함께 막공수해온 따끈따끈한 전용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뒤로도 훈련을 준비하는 사진이 속속 올라오면서 마리우시 부와슈차크 폴란드 국방부 장관과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까지 이 실사격 훈련에 참관한 소식도 함께 전해졌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안제이 두다 대통령은 K2, K9 1차 물량이 현지에 도착하자 수뇌부 인사를 죄다 끌고 버선발로 달려와 항구에서부터 환영 행사를 개최해버렸습니다. 당시에도 많은 외신이 상당히 이례적인 경우라며 폴란드의 반응을 대서특필했는데요. 이는 폴란드의 대한민국 무기체계가 얼마나 중요한 의미인지를 보여주는 방증입니다. 하지만 폴란드의 한국 무기 사랑에는 아직 해결해야 할 큰 문제가 하나 남아 있습니다. 바로 여전히 폴란드 내부에 남아있는 한국 무기에 대한 반감입니다. 한국과의 군사적 협력을 추진하고 있는 현 정권은 굳이 분류하자면 우파 정당으로 사이가 나쁜 주변국들을 배척하고 국방력에 투자할 것을 강력히 주장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폴란드인들은 그 기구한 역사 때문에 러시아에 대한 반감이 강한데 더군다나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실질적인 위협으로 떠오르게 되자 지지율이 폭등했죠. 그 지지율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한동안은 정권을 지킬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는데요. 문제는 이에 동의하지 않는 야당 지지자들도 적지 않으며 같은 우파 내에서도 한국이라는 뜻에 너무 의존하는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한국 무기가 들어오면서 시장을 빼앗긴 폴란드 내의 유럽계 방산 관계자들도 이들의 목소리에 힘을 보태고 있죠. 이들은 지속적으로 한국 무기를 의심하는 언론 플레이를 해오고 있는데요. 거기에 등장하는 비교군 중 하나가 의외로 크라프 자주포입니다.
크라프 자주포는 다들 아시다시피 K9 자주포의 차체에다 영국산 포탑을 얹은 K9의 파생형입니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폴란드인들은 크라프를 자국산으로 여기고 있는데요. 크라프가 태어나게 된 계기 자체를 폴란드가 제공했으며 우크라이나에 공유하기 전까지는 유일한 운영국이 폴란드였던 데다 생산 역시 BAE와 하나로부터 각각 라이센스를 제공받아 폴란드 내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런 논의에서 흔히 뒷전으로 물러나는 요건이 있죠. 바로 가격입니다. 크라프의 가격은 K9 대비 최소 1.5배에서 많으면 2배까지도 됩니다. 어느 나라에서나 실제 운용하는 군이나 실제 구매 계약을 하는 정부에 속하지 않는 제3자들은 그냥 더 강하고 멋있는 무기를 원할 뿐이고 실용성이나 금전적 문제 같은 건 신경 쓰지 않곤 합니다. 얼마를 들여서 어디에다 쓰는지보다 우리나라에 이렇게 대단한 무기가 있다는 사실을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폴란드에도 있었고 이들의 목소리가 폴란드 내 방산 관계사들의 언론 플레이를 통해 증폭되면서 마치 이게 폴란드가 당장 목전에 두고 있는 심각한 문제인 것처럼 비춰지는 것인데요. 이런 분위기가 언론에 보도되고 한국으로 전해지면서 다소 와전되어 심지어는 K9의 2차 계약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는 루머까지 퍼졌습니다. 이는 내용이 자극적일 뿐이고 현재 일부 여론 외에는 별다른 근거가 갖춰지지 않은 엉터리 주장입니다. 당장 크라프의 포탑은 BAE사에서 단종시킬 예정이고 하나도 현지에 생산기지가 생기는데 굳이 크라프의 차체 라이센스를 별개로 유지해줄 이유가 없습니다. 이들의 주장대로 K9의 2차 계약이 물거품이 되고 폴란드가 앞으로도 크라프를 사용하려고 해도 자기들끼리는 만들 방도가 없는 것입니다. 이 문제들을 해결하는 논거가 없다면 폴란드가 K9 계약을 폐기한다는 주장은 그냥 폴란드가 자주포 없이 러시아와 맞선다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코앞에 침략자 때문에 국가의 명운이 경각에 달려있는 폴란드가 그런 말도 안 되는 선택을 할 턱이 없죠. 당연히 이럴 루머가 퍼지든 말든 폴란드와의 협력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모든 훈련 과정을 참관한 안제이 두다 대통령은 향후 15년 동안 폴란드군의 주요 발전 방향은 우리 미래의 돌파구가 될 것이다 라며 K2 호표는 이를 위한 우리의 요구 조건을 완벽하게 충족했다라고 극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야말로 천군만마를 얻었다는 표현이 지금 딱 폴란드에 어울리는 표현인데요. 폴란드의 국토는 90%가 평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해발고도 270m인 남산쯤만 되어도 폴란드에선 고산지대 취급인데요. 그러나 현재 K2 초도 물량이 배치된 동북부를 보면 호수, 습지 등이 상당히 많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무른 지형에서는 전투 중량이 56톤으로 비교적 가볍고 최대 4.1m까지 추가 장비 없이 자주도하가 가능한 K2 호표가 최적입니다. 게다가 K2는 세계 최초로 적용된 반능동 유기압식 ISU를 바탕으로 이른바 무릎 꿇기로 대변되는 입체적인 움직임이 가능한데요. 원래는 포의 고저각을 넓히기 위한 기능이지만 유사시 차체의 높이를 극단적으로 낮추어 낮은 참호에 엄폐하거나 적의 눈을 속일 수 있습니다. 실전에서 이는 상당히 중요한 능력인데요. 실제로 K1 전차는 K2보다 이전 세대에 현가장치를 탑재했음에도 한미연합훈련 당시 논두렁에 바짝 엎드려 있다가 측면에서 M1 에이브람스를 공격해서 파괴하는 전과를 올리기도 했습니다. 폴란드는 이런 전술적 가치까지 폭넓게 고려해 결국 K2 호표를 선택한 건데요. 우크라이나 전쟁이 언제 누구의 승리로 끝나더라도 그 여파는 한동안 유럽을 괴롭힐 것입니다. 설령 러시아가 패배한다고 하더라도 그 혼란의 불씨는 계속해서 타오를 텐데요. 게다가 러시아를 앞세운 중국의 영향력도 점점 강력해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유럽이 안보는 폴란드에 상당 부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군사력에 기반한 폴란드의 영향력이 유럽 전역으로 확대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선봉장에는 K2 호표를 비롯한 대한민국 무기체계가 서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독일과 같이 자신들의 가치를 위협받는 기존 강대국들의 견제일 텐데요. 앞으로의 유럽 패권은 대한민국과 폴란드가 이를 어떻게 극복해 나가느냐가 관건이 될 것입니다. 한편 폴란드는 현재 한국에도 미국 등 여러 나라에서 무기를 사모으고 있는데요. 지금으로선 한국만큼 순조롭게 납품이 지켜지고 있는 나라가 없습니다. 폴란드 측에서도 어느 정도의 지연은 감안하고 있었던 터라 한국의 철저한 납기준수는 폴란드군이 생각보다 여유롭게 전력을 확충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폴란드는 올 8월 미국으로부터 구매한 에이브람스 전차가 인도되면 비로소 육군의 새로운 전차 병력 편제가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8월 15일에는 폴란드 육군 인하를 맞춰서 에이브람스와 K2, K9까지 참여시켜 기갑전력을 과시하는 열병식을 열겠다고 밝혔는데요. 열병식 후 얼마 지나지 않아서는 에어쇼를 개최해서 한국으로부터 최초로 인도받은 FA-50GF가 폴란드 공군 라운델을 날개에 새기고 첫 비행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한국과 맺은 계약이 위태롭다면 이런 계획이 세워질 턱이 없었겠죠. 아직 폴란드 내부에서는 한국 의속내를 알아주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는 모양이지만 조만간에는 이 뜻이 전해지기를 기원해보겠습니다. 이상 꺼리튜브의 두 번째 미션이었습니다.